지난 2022년 뉴욕에서 한인 여성을 살해한 노숙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범인은 2년 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에야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아파트에서 가족의 도움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20대 중반의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닉슨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닉슨 산불은 한나절 만에 4천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최근 유료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지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모두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임종은 신유빈조가 홍콩조를 완파하고 한국 탁구에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겼습니다. 북한은 결승전에서 중국에 져 은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뉴욕에서 한인 여성을 숨지게 한 노숙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범인은 2년 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에야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한국계 35살 크리스티나 유나 리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25살 아사마드 네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Why did you kill her? I didn't kill nobody. You didn't kill her because she was Asian? I didn't kill nobody. 아사마드 네 씨는 오늘 뉴욕 법원에서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귀가하던 크리스티나를 쫓아가서는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네 씨는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사건 1년 전 디지털 음악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습니다. 네 씨는 2년 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에야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씨는 강도 등의 혐의로 10번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5주 전에도 체포됐다가 보석금 없이 풀려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책임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이 있는 뉴욕시에 노숙자 쉼터 중에 한 곳에 크리스티나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at my family really wants is not compensation. We want Christina's memory to be remembered and to be prevent others having a similar fate. 한인 단체 등은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한편 뉴저지 포틀리 소재 아파트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여성에게 총을 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20대 중반의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주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25분쯤 한 남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자신의 남매가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당 유닛을 확인한 경찰은 여성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여성이 다가오자 여성에게 총을 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1시 58분쯤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총격 당시 여성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등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검찰청 보도자료에는 경찰 발포 당시 여성이 무장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칼을 회수했다고만 명시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경찰이 너무 과한 대응을 한 것 같다며 만약 여성이 칼을 들고 있었다면 테이저건을 사용하거나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오늘 지난 5월 코어로즈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9.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고 9.1%, 라스베가스 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로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파이어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0분쯤 아구안가 지역에서 발생한 닉슨 산불은 초반에 5에이커를 태운 뒤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후 5시쯤 1000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진화율 0%였던 닉슨 산불은 2시간 후인 저녁 7시엔 27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밤 9시 30분쯤엔 1000에이커를 추가로 태우며 전체 전소 면적이 3700에이커로 커졌습니다. 건물 여러 채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근 커뮤니티의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테메큘라 밸리 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료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지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이 발생한다며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 같은 문자나 이메일은 모두 피싱 사기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샌디에고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한인 A씨. 여행을 마친 뒤 하루 만에 유료도로, 톨 이용료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만약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료도로를 사용했는지 불안한 마음에 링크를 눌러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피싱 사기였습니다. 문자를 보낸 캘리포니아 톨 서비스라는 곳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최근 유료도로 사용료를 빙자한 피싱 사기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톨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아 연체되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통행료 징수기관은 절대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통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핸드폰 등에서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피싱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즉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고 FBI와 연방거래위원회 등에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시 정부가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NS에 따르면 커런 프라이스 등 LA시 의원 3명은 오늘 그동안 시행했던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A시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200 빈곤 가구들의 12개월 동안 매달 $1,000의 현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빈곤 가정들이 비상자금을 충당하고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이라고 CNS는 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수혜자들은 학교 등록금을 내고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옷과 신발과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의 확대 발의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이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의 자금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합니다. 테슬라는 자사가 제조한 일부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차량 후드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잠재적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185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레츠가 풀린 후드는 완전히 열릴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막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21에서 2024년식 모델 3SX와 2020에서 2024년식 모델 Y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스테리아 기운 오염 우려로 보어스 헤드사가 햄과 델리 육류 20만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보어스 헤드 햄은 한인들도 자주 찾는 랄프스와 본스, 알버슨 등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보어스 헤드가 지난 6월 11일에서 7월 17일에 생산된 델리 육류 식품 20만 7,500여 파운드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3명이 입원했는데 식품안전검사국은 리콜 제품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버지니아 햄 올드 패션 햄과 헤드 비프 살라미, 스테이크 하우스 로스티드 베이컨 힐앤 잇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탁구 혼합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임종훈, 신유빈조가 홍콩조를 완파하고 한국 탁구의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겼습니다. 결승에 오른 북한은 중국에 져 은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파리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임종훈, 신유빈조는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 거칠게 공격을 퍼부으며 홍콩의 왕춘팅, 두호이캠조를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1세트 시작과 함께 내리 6점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고 3세트까지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관중석을 점령하다시피 한 중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4세트에는 9대7까지 끌려갔지만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3번의 듀스 끝에 4대0 완승을 마무리하고 뜨거운 포옹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군 입대를 3주 앞두고 메달을 따낸 임종훈은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과 함께 하트 세리머니를 펼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탁구가 메달을 딴 건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전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19일 날 입대인데 조금 마음의 짐은 좀 덜어놓고 다음 단체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경기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조가 중국의 4대2로 져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남과 북이 시상대 좌우에 자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모두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던 북한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기자회견에서 처음 소감을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처음 국제경기에서 언론 기자 참가하고 보니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마지막 은메달에서 채워주면 됐습니다. 12년 만에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한 한국 탁구는 이어지는 남녀 단식과 단체전에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네, 한국 유도는 이틀 연속 올림픽 시상대에 섰습니다. 어제 여자부 허미미의 은메달에 이어 남자 81kg급의 22살 신예 이준환 선수가 세계 1위를 꺾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파리에서 하성용 기자입니다.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화려한 기술 유도로 16강과 8강전을 시원한 한판승으로 장식한 22살 이준환은 4강전에서 세계 2위인 조지아의 그리갈라 슈빌리를 상대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선수권 준결승전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긴 천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상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줄기차게 공격을 몰아치고도 한순간 방심으로 상대 던지기에 순식간에 넘어가 절반을 내주고 졌습니다. 이준하는 크게 낙담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계 1위인 벨기에의 카세와 맞대결에서 이번엔
상대 방심을 역이용했습니다. 매치기를 시도하는 상대의 빈틈을 노려 발기축 걸기로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첫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이준하는 그대로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남을 위해서 유도에만 미쳐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좀 더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국제무대에 데뷔해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혜성처럼 등장한 이준하는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전부 다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져 유도대표팀의 비밀병기로 불리던 이준하니 이제 비밀이 아닌 한국 유도를 대표할 새 얼굴이 됐습니다. 여자 63kg급 김지수는 16강전에서 세계 1위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8강전과 패자부활전에서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메달은 놓쳤지만 세 번의 손목 수술을 받은 뒤 2년간 재활을 거쳐 파리 무대까지 선 김지수의 투혼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 파리에서 SBS 하성로입니다. 황금 세대로 불리는 한국 남자 수영 대표팀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김우민이 함께 출전한 개영 800m 결승에서 한국 경영단체전 역사상 최고 순위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예선에서 7분 07초 96으로 전체 7위를 차지해 사상 첫 올림픽 경영단체전 결승행을 확정지은 우리 대표팀은 힘찬 박수와 함께 밝게 웃으며 경기장에 들어섰고 결승전 1번 레인에서 역사적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영자인 양재훈이 1분 49초대 기록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두 번째로 나선 이호준이 1분 46초대를 기록하며 격차를 줄였고 세 번째 영자 김우민이 폭발적인 스퍼트를 올리며 한 단계의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영 결승을 위해 100m 준결승 출전을 포기한 황선우가 마지막을 책임졌습니다. 황선우는 역영을 펼치며 두 선수를 더 제쳤고 7분 07초 26을 기록하며 전체 여섯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한국 수영단체전 사상 첫 메달에 도전했던 선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결승에 나가서 이렇게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준비한 게 아깝지 않게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남자 평영 200m 예선에서 깜짝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수영 최초로 올림픽 평영 종목 준결승에 진출한 조성재는 2분 10초 03의 기록으로 12위에 올라 8명이 출전하는 결승에는 아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자 접영 200m 준결승에 출전한 김민섭은 1분 55초 22로 16명 중 13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이 공격당해 12명의 어린이가 숨진 지 사흘 만으로 이번 공습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거용 건물 한쪽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건물 아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응급차가 바삐 오가며 부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한 아파트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레바논 언론은 드론에서 미사일 3발이 발사됐고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을 주도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노린 공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도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에 헤즈볼라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거 대상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군사 고문 역할을 하는 푸아드 슈크루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번 공습에도 슈크루는 죽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해온 미국은 공격 소식이 전해진 뒤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ll leave it to Israelis to speak to any planning or response that they may have in the works. 헤즈볼라는 그동안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의 이스라엘 청소년이 숨진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보유한 로켓 파편을 수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란까지 나서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는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군 장병이 숨지고 시위자 7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을 둘러싼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 다른 차량에 태웁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연합 소속 한 정당이 당 정책 고문이 납치됐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은 야권 후보인 곤잘레스가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서 크게 앞섰다며 불복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항의의 의미로 냄비를 두드렸고 총을 발포하는 경찰에 맞서 대통령궁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Bueno, aquí el pueblo ya se cansó de tanta de tanta tiranía, pues porque aquí la gente está aprisionada a lo que decía el régimen de aquí pues de aquí del país pues y la gente se cansó y tuvo que tumbarlo. 시위자 7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엔도 폭력 사태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인 시위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깜깜이라고 비난받는 선거와 개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se reports of arrests. We need to ensure the full transparency of the election results.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를 국가 전복 시도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ano de hierro con los terroristas, con los guarimberos, con los violentos, pero no vamos a permitir que ellos levanten una espiral de violencia. 베네수엘라 군은 군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경찰관을 포함한 4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시위를 제국주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 측에서도 친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양측 지지자 간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국립기상청이 내일 오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심각한 공기 오염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동을 중단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인디오와 팜스프링스, 코첼라 등 도시의 공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운동을 하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한국 유학클럽을 지원합니다. 교육원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학 등을 학습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클럽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1,000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두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총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27일 낮 12시 20분쯤 노후두 임파티언스웨이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총기로 위협한 후 도주한 박모 씨를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총기와 유사한 비비탄 권총을 들고 주택에 침입했으며 1급 무장 강도와 불법 무기 소지, 가중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내년 5월부터 AP 시험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내년 5월부터 미국사와 세계사, 컴퓨터과학 등 AP 시험 28개 과목이 디지털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경제학 등 기호 작성이 필요한 과목들은 디지털 시험과 종이 시험 방식이 섞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가주 튤레어 카운티 검찰은 장모 씨가 지난 2021년 비살리아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여성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했고 이를 추격하던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해 경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5건의 살인미수와 불법 총기 소지, 도주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거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부실식단과 찜통버스 등으로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선수촌에 방을 두고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육상선수 샤리 호킨스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머무는 방을 보여주면서 창에 커튼이 설치되지 않아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튼 대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나눠준 대형 수건 한 장을 창문에 붙여 쓰고 있다는데요. 수건을 창문에 오랫동안 고정하지는 못해 샤워를 마치고 나오거나 옷을 갈아입을 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테니스 선수인 코코 가우프도 영상으로 숙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는데요. 이 선수는 숙소와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숙소의 화장실이 수용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를 나르는 부엉이가 나왔던 영화 해리포터로 익숙해진 덕분일까요? 중동 최초로 부엉이 카페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이 카페는 1인당 2만 7천 원 정도를 내면 음료와 함께 부엉이와 색다른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부엉이를 직접 쓰다듬거나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끈 부엉이 카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선 야행성인 부엉이를 낮에 깨워두는 것은 학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네요. 바닷속에 침몰한 난파선은 미지의 보물 창고로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발트의 깊은 곳에 침몰한 난파선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이 쏟아져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컴컴한 바닷물 속을 누빕니다. 곧이어 발견한 건 침몰한 19세기의 난파선. 흙과 수초에 덮인 샴페인 100여 병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트의 60m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이 난파선은 러시아 황제나 스웨덴 왕실을 향해 가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배에선 샴페인뿐 아니라 미네랄 워터 등도 발견됐는데 라벨을 조사한 결과 1850년에서 1867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160년 넘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차갑고 일정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보관돼 아직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발굴 후 경매 시장에 나온다면 매우 높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같은 해역에서 건져 올린 170년 된 샴페인의 경우 한 병당 무려 2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중국의 후난성입니다. 여기 아이들도 여름방학인 걸까요? 사이좋게 자전거를 끌고 놀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발을 씻겠다며 연못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만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구하러 다가갔지만 또 풍덩. 오히려 다 같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아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배영 자세를 취하며 물에 떴지만 다른 아이들이 허우적대자 일행인 여자아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70대 노인이 거침없이 물에 들어가 한 아이를 건졌고 또 다른 주민도 장대를 들고 달려가 구조를 도왔습니다. 여름철 물가에서 일어나기 쉬운 어린이 안전사고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송.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